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용과랑 커터칼 가져왔습니다. 커터칼 지금 보시는 요 그림 진행할 건데, 이 드래곤 후르츠 다들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여기 안에 요거 쌀려져 있는 요 내용물 보면 요거 좀 많이 좀 익숙합니다. 저기 뭐 그 뷔페 같은 데나 저기 우리 샐러드바 많이 판매하는 저 애슐리 뭐 이런 데 가면은 샐러드에 항상 요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육면체로 토막 나오고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맛이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요거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 좀 좋아 보여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좀 레드도 그렇고 이 형태도 또 되게 좀 조형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 내용물은 또 흰색입니다. 또 이게 또 되게 조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겉에는 또 빨갛고 초록색인데 안에 내용물은 또 아예 하얗고 저런 검정색 씨앗이 박혀 있는 것이 아주 조형적으로 그리기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한번 재생을 바로 해볼게요. 클릭.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연출을 커터칼이랑 같이 했습니다. 커터칼이랑 같이 했는데, 커터칼의 기능은 여러분 뭐죠? 하나, 둘, 셋. 네, 자르기다. 자르기이기 때문에 가로로 한번 썰고 세로로 한번 썰어서 이제 십자의 형태로 썰어봤습니다. 썰어서 우리 다들 몬드리안 다들 아시죠? 몬드리안에 있는 어떤 그 비율, 그 비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례에 맞춰서 용과의 썰림을 좀 약간 크고 중간 작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저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면적비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어떤 면적비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해서 한번 면적비를 만들어 봤고, 이거는 이제 제주도에 또 이제 출장을 또 나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범을 가서 쳤었는데, 이제 예비반의 어떤 퀄리티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쉬운 채색으로 요새 조금 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운 채색, 조금 큼직큼직하게 발라주고 또 어떤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실전에서 이제 가능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범 시간도 뭐 길어봐야 2시간, 보통은 1시간 반 정도에서 보통 끝을 냅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오페라에다가 약간 레드를 좀 섞었어요. 오페라는 또 너무 형광색이기 때문에 오페라에다가 좀 약간 저 버밀리언 이런 애들 좀 섞어줘서, 오페라는 또 패스 오페라입니다. 그냥 이제 수채화 있는 오페라는 조금 기대요. 색깔이 이쁘지도 않고 약간 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나쁜지는 않은데, 어쨌든 입시에서는 또 쨍쨍한 컬러 어떤 채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오페라를 썼고 거기다가 버밀리언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채도 조절을 좀 해봤습니다. 해갖고 발라줬고, 저 초록색 부분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빛이 아니라 이제 실제 물감 같은 경우는 색깔이 섞이면 섞일수록 채도가 낮아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레드랑 초록색은 보색 관계죠. 근데 요 두 개가 섞이면 거진 블랙이 나와버립니다. 거진 블랙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시면 용과 같은 경우는 레드에서 이 초록색으로 넘어가는 저 단계가 좀 탁해질 수 있어요. 자칫적으로 물감을 잘못 쓰게 되면.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그 유사색인 그 중간에 있는 색깔인 옐로우를 배치를 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도가 잃지 않은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 라는 점 다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커터칼 같은 경우는 블루그레이 썼습니다. 블루그레이. 왜냐하면 이제 오페라로 굉장히 좀 눈아픈 색깔을 썼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채도를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은 관계로 이제 블루를 생블루가 아닌 약간 조금 떨어진 블루그레이를 써줬다. 예. 그리고 이제 무채색 저 칼날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사용하죠. 이건 이제 학원 스타일입니다. 학원 스타일이고, 요거는 굳이 뭐 따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제 본인들에 맞춰서. 저걸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써서 쓰는 학원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아니면 이제 화이트를 조금 많이 섞어서 이렇게 두껍게 하고 이렇게 물로 비벼가지고 하는 학원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저 이상한 붓, 이제 채색용으로는 쓰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붓, 그 붓을 가지고 이제 닦아줬고요. 어느 정도 빛의 관계를 표현하고 나서 이제 바로 색연필 들었죠. 제가 예전에는 색연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입시에서 시간 안에 채색을 하기 위해 노사를 할 때 이제 수채화로 이게 막 섞고 다시 닦고 바르고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빛 관계 나고 양감까지가 이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색연필로 순식간에 이제 잡고 푸는 느낌들을 만들어내면은 이제 묘사하는 이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중간 톤이 굉장히 풍부해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효과적으로 채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도 이제 씨앗을 힘 조절을 통해서 깊게 박힌 거, 밖에 박힌 거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서 발라주면 굉장히 또 금방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림스네이크 위에다가 칠하고 있는 저 색연필 같은 경우는 약간 갈색 계열이에요. 갈색 계열.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될 게 영역을 좀 지켜줘야 되는데 묘사의 영역을 너무 색연필의 영역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 채도가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 이제 물감으로 하는 영역과 색연필 하는 영역은 좀 채도 관계가 확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제 좀 착각하는 게 검정색 색연필도 이제 포스터 물감만큼 어둡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이제 채도도 아 여기는 조금 내가 수채화하면서 조금 덜 칠했네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두껍게 바른다 그럼 이제 채도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의 차이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내가 색연필을 쓸 때는 채도의 영역을 좀 잘 지켜가면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칼날 부분은 방금 좀 기교 나왔죠. 저런 식으로만 해줘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렇게 칸이 나댄다. 그러니까 저렇게 작은 소재가 저렇게 커졌을 때는 저 정도 관찰은 충분히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밝은 찍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과일이기 때문에 좀 저렇게 청량한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는 저렇게 빠르게 많이 많이 빛의 방향 맞춰서 수다닥 발라주면은 금방 효과가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썰었기 때문에 저렇게 썰린 방향으로 저렇게 과즙이 나온다는 거 저거는 이제 일종의 기교이고 저거는 이제 따라 했을 때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 해야지 저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교는 특히 조심해줘야 됩니다. 기본기를 다들 지킬 수 있는 채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모습은 이렇고요. 이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연출 자르는데 이제 면적비를 활용해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질감적인 연출로서 이제 저 커터 칼 이제 칼날에 있는 반사체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반사됐다. 그래서 주된 아이디어는 잘랐다. 일단 보조적인 아이디어는 반사체다. 그래서 어떤 그 두 가지의 어떤 특징, 조형적인 특징들을 이용해서 연출을 해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래서 다음 또 그림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